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산 속에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따뜻하게 불고 있는 날씨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 생강나무인데요. 지금 한창 이렇게 꽃이 필 시즌입니다. 이 생강꽃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몸이 따뜻해지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족냉증,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궁 쪽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강나무 꽃차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나무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면은 생강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꽃 향기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냄새로는 생강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민들레 향기가 오히려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냄새가 되게 향기롭네요. 의외로 되게 이런 꽃들이 냄새가 향기로워요.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 머그컵에다가 요거 한번 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머그컵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따뜻한 물 해서 이렇게 부었습니다. 뜨끈뜨끈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을 따오면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꽃의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타져 있는데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살짝 우러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노란색으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산 속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이거 향기가, 너무 좋은데? 꽃냄새도 이렇게 나고, 지금 산 속에서 되게 여유를 즐기면서 꽃차를 먹으니까, 뭔가 사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와, 그리고 이게 향기가 되게 좋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되게 신기한 맛이 나요. 생강나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건조해서 우리가 타 먹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자연에서 바로 따서 먹는 거잖아요. 무첨가입니다. 무첨가 모든 게 자연 그대로의 맛이 느껴집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와, 이렇게 환절기가 많이 오면 이게 되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밤에 이런 차를 마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도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뭔가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뭔가 답답했거든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멀리 있는 산도 안 보이고 약간 이랬는데, 나 이런 산에 나와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뭔가 마음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되게 평온해져요. 조금 더 진하게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꽃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따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또르륵 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저 물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더 진하게. 이게 우러나오는 게 되게 노란색 빛처럼 이렇게 우러나와요. 노란색 빛처럼. 근데 그렇게까지
엄청 진하게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와, 향은 진짜 좋네요. 와, 야, 나만의 카페 아닙니까? 이 생강나무 옆에서 차를 마시니까 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 좀 진해졌네요. 이게 약간 진하게 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조되면은 바로 우러나올 텐데 약간 바로 산에서 따서 마시니까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을 좀 먹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산속에서 생강꽃을 이용해서 차를 마셔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여러분들도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이런 산속에서 이런 꽃잎 차를 마셔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생강 꽃잎 차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고 뭐 혈액순환 그리고 수족냉증 이런 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생강 꽃잎 차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